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론 홍진보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사주학 시간입니다. 사주학 시간 오늘 제목 배우죠. 전지현 씨 소름 돋는 충격 이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충격 이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사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유튜브에서도 많이 뭐 전지현 씨가 이혼을 하느냐 뭐 별거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어디 뭐 가로세로 연구소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저도 이 전지현 씨가 국민 여배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갖겠다 해서 제가 오늘 사주를 봤어요. 자, 이 전지현 씨 사주를 보니까 참 재미있는 사주네요. 처음 봤는데 전지현 씨 사주는 이 사주가 전지현 씨 사주가 맞다면 지금 전지현 씨 사주가 이제 많이 다니고 있는 사주인데 내가 봐도 이 사주가 진씨가 임수가 돼야 연예인으로 해서 상관이 돼서 용신을 쓰고 화계가 이렇게 중중해서 배우로서 아주 좋죠. 지혜총명한 그런 화계살이 있어서 배우로서 지혜총명한 아주 그런 걸 타고났어요. 그래서 임수가 없으면 지금 이렇게 자기가 연기력이 그렇게 없고 할 수가 없어요. 상관 때문에 하는데 금수상관격 아주 사주는 귀격으로 좋은 거죠. 예. 신강에 금수상관격 하면 이 임수가 상관에 아주 좋은 아주 그런 용신이에요. 용신인데 어쨌든 배우 전지현 씨가 금년을 잘 넘기야 돼. 이 사주는 뭐냐면 전지현 씨는 사주가 이 사주가 맞다면 자식운도 없어. 자식이 있어도 키우기 어려운 사주예요. 자식의 무덤을 갖고 있는 데다가 자식은 그리고 이제 인수격 사주니까 자식이 잘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식을 키우기가 그러니까 나하고 자식하고 인연이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남편하고도 잘못하면 멀어질 수가 있고 대신 자, 이 남편궁이 이렇게 합의되어 있죠. 네, 비견하고 합의되어 있고 사술 기문 원진이 붙어 있으니 남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이 날 수 있는 이런 사주야. 전지현 씨의 남편이 그 이쁜 전지현 씨를 내비두고 바람이 나. 다른 여자하고 바람. 다른 여자. 옛날 같으면 전지현 씨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집에 소실을 얻어놓고 살 수 있는. 전지현 씨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는 이런 이제 사주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통계하기 때문에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경우의 수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올해는 신축년이 와가지고 올해 신축년이. 신축년이가 축토가 사유축 완전 삼합을 해. 사유축. 사유축 금으로 완전 사유축 해갖고 완전 삼합을 해. 자, 그러니까 내 남편이 일루가 합되고 완전 삼합을 하니까 내 남편이 이 지금 완전히 나에게서는 아주 멀어져가는 그런 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는 이혼이라는 게 있지 옛날에는 이혼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옛날에 그냥 결혼하면 그냥 뭐 죽을 때까지 집 나가서 딴 여자하고 살림 살아갖고 뭐 첩을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이혼이라는 게 많은데, 참지 못해서 이혼을 많이 하죠, 요즘에. 옛날에는 이혼이라는 게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도 이혼이 안 돼 있는데, 뭐, 다른 또 엄마를 둔 애들이 와갖고 뭐 배달은 엄마가 오고 아니면 다른 데서 여자를 얻어가지고 집에 본초가 있는데 자금만을 데려오고 이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현재 사회는 이혼이라는 제도 때문에 아니면 다 이혼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다 참았잖아. 다 참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래서 지금 엄마들이 훌륭했는데 지금은 참고 봉사하는 게 없어요. 남편을 위해서 참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운에는 참지 않으면 그 이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혼 결과. 왜 내 남편이 사유축에서 뺏겨서 갔는데. 자, 이 사주가 이 보석이야, 금이. 이 금이 보석이야. 이 보석은 얼마나 아름다워. 이 보석이 이 임수가 있어서 물이 씻어주니까 끝내줘. 이게 용신이란 말이야. 이 금이. 금이 용신이야. 근데 이게 토생금, 토생금, 금회니까는 신강, 신왕. 신강이 신강, 신왕. 신왕, 신강한 거야. 그러니까 신왕, 신강 다 나를 위해서 금이야. 싹 다. 모든 것이. 신금 옆에 이 불도 사유축 금에서 금이 됐어요. 진유학 등 금이야. 그리고 토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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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신왕해. 신왕. 그래서 그 부자가 되려면 신왕, 제왕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아니라
금수상관격에서 임수가 용신이 되는데 일로 모든 금의 기운을 토생금 받은 게 금생수로 빼서 이 설계를 시켜서 이게 용신인데 임수가 그 보석을 아름답게 닦아주기 때문에 이 배우로서 연예인으로서 크게 인기를 끌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많은 돈을 벌지만 부부궁 자체는 불안하다. 이 부부궁에 이 진토는 뭐야? 수의 고장이야. 자식의 무덤을 깔고 앉아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이 인수격 사주는 자식이 잘 되기가 어려운 사주예요. 인수격. 그런데다가 여기 보면 이 또 남편 자리도 화고를 갖고 있죠. 남편이 이게 술토가 화의 고장이에요. 남편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무덤이 있다는 것은 남편의 무덤 속에 있는 거야. 나한테서 남편이 크게 보이고 나를 위해서 힘이 되고 막 빛이 나고 이랬는데 남편이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은 남편이 나가서 사회생활이나 사업은 잘할지 몰라도 부부관계에서는 무덤에 들어와 있는 거야. 무덤 땅 속에 그 지하의 관 속에 있는 남편이라 이게. 그러니까 관 속에 있는 남편이 뭐래? 관 속에 딱 이렇게 일어 갖고 있는 남편이 뭐 부부 관계를 어떻게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별 볼일 없는 거야. 그냥 여보 나왔어. 관 보면 얼굴에 있으면 그거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부부가 이렇게 살지 둘이 좋아서 끊어놓고 뒹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관 속에 있는 남편에게 관차 땅 무덤 속에 있는 남편 그리고 자식 궁도르다 보니까 이 가정 생활에서는 아주 불행한 사주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는 대성을 할 수 있어. 인기인으로서 배우로서 그 다음에 이게 화계가 이렇게 귀문을 맞고 또 이렇게 화계가 또 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 화계성이 때문에 지혜총명, 종교 쪽으로라든가 이런데 지혜총명함을 갖고 있고 그래서 배우 쪽으로 아주 지혜총명하게 인기 스타가 되지만 가정에서는 사주가 불행한 사주다. 그래서 올해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할 수 있는 운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참으면 패로 할 수 있어. 참으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처벌됐든 어쨌든 자기가 참으면 부부해로 할 수 있지만 참지 않으면 전지현 씨는 이혼녀로 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사주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지현 씨 참 제가 오늘 이 사주 참 봤지만 아주 점익가경입니다. 이 전지현 씨가 참으면 해로할 수 있어. 왜 관이 하나인데 남편이 죽더라도 참으면 남편이 죽어 무덤에 아주 죽더라도 참으면 해로하지만 안 참으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금년에 별거 아니면 이혼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대운 자체도 지금 이민 대운에 들어와 있으니까 네 여기 지금 이 지금 절지에 이민 대운이니까는 태지에 들어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대운 들어가고 셋에 개미 오면은 무게 합화한다고. 내 무토가 합화로 바꾸면 화극금 하니까 운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고.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전지현 씨가 좋은 운은, 최상의 좋은 운은 다 지나갔다. 이제는 전지현 씨도 앞으로는 내리막으로 가는 그런 대운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잘들 이해도 되셨나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월간역학 교육원 부원장 겸 사주명리학 주임교수로 있는 월간역학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창간 이후부터 제가 꾸준히 사주명리학과 육효에 대해 글을 써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쓸 예정입니다. 지금 이 잡지를 보시면 2004년 6월호 표지에 제가 들어갔고 2014년 8월호 그리고 2020년 3월호 표지에도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표지에 들어간 사진들을 보니까 저도 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겠네요. 월간 역학에 실리는 내용은 한학의 주역, 맹자, 장자, 그리고 불가경전인 묘법연화경과 법구경이 있고요. 역학서로는 사주, 관상, 육효, 풍수지리, 수상 등 동양학 전반에 대해 아주 알기 쉽게 풀어서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월간역학은 2021년으로 창간 31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기구독자 만명 확보를 위해서 정기구독 사은 행사를 실시합니다. 저희 월간 역학은 1990년 7월 창간호를 냈습니다. 제가 창간호를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월간 역학 1개월분은 9,5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12달 하면 11만 4천 원이죠. 이 11만 4천 원에 1만 6천 원만 더 보태시면 13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최근 3개월분을 기증해 드립니다. 이 금액이 2만 8,500원입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순국산 황동으로 제작한 수맥탐지봉, 긴 겁니다. 6만원입니다. 이것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쓴 천지신명과 사람들께 바치는 주역, 580페이지가 넘는 큰 책입니다. 이 책만 있으면 주역점을 칠 수가 있습니다. 정가는 3만 8천원. 이것도 드립니다. 최근 3개월분 2만 8,500원, 수맥탐지봉 6만원, 주역 3만 8천원, 그럼 합계는 12만 6,500원어치 저희가 사은품을 미리 보내드립니다. 11만 4천원 1년 정기구독료에다가 사은품 가격 12만 6,500원 하면 총 금액은 24만 5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지금 13만원만 부담하시면 12만 6,500원어치 사은품을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고 앞으로 월간 역학을 1년간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남기니까 전화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13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해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됩니다. 주문전화 010-9563-2238입니다. 주문전화 010-9563-2238입니다. 많은 구독 신청 바라고 애용해 주시길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